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큐에스트의 김 PD입니다. 오늘은 20년 8월 4일 업비트에 상장한 체인링크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절대적인 보안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대신 블록체인 밖의 외부 데이터 연결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외부 데이터 소스 사이에 상호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즉 실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플랫폼은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져오고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정의된 조건에 따라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내부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나 데이터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 소스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이때 체인링크는 오라클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데이터 공급자로서 자신들이 소유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소비자로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체인링크의 CEO는 세르게이 나자로프입니다. 그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에 스티브 엘리스와 함께 체인링크를 설립했습니다. 체인링크는 2017년 9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ERC-677 토큰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때 당시 ICO를 통해 3,2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토큰 한 개당 가격은 11센트였습니다. 체인링크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며 중앙화 거래소에는 바이낸스, 쿠코인, 크라켄 등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체인링크의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20년 8월 4일 9,795원이며 23년 6월 12일 오전 12시 기준 체인링크의 시세는 6,690원입니다. 체인링크의 유통량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약 5억 1,709만 개이며 총 공급량은 10억 개로 확인됩니다. 체인링크의 시가총액은 약 3조 3,894억 원으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순위는 2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 99.9만 명입니다. 체인링크의 본사 주소는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카리브해의 쿠바 위쪽에 위치한 케이맨 제도 중 가장 큰 섬인 그랜드 케이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라클 서비스란 블록체인 환경에서 외부 데이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져오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라클에 공급되는 모든 데이터는 항상 무결성 검증을 거친 후 스마트 계약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체인링크 외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오라클 프로그램은 대부분 중앙화된 플랫폼으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체인링크는 탈중앙화된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 검열 및 데이터 해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인링크 온체인은 블록체인 내에서 체인링크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의미합니다. 온체인은 블록체인에서 직접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리키며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의 특징과 장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동작합니다. 체인링크 온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부에서 데이터 소스와 상호작용하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결과를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체인링크 오프체인은 블록체인 밖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체인링크의 오프체인 기능은 중앙화된 서버, 웹 API, 데이터 공급자의 시스템 등 외부에 위치한 데이터 소스와 상호작용합니다. 체인링크 네트워크를 통해 오프체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가져와서 블록체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체인링크는 최초의 탈중앙화된 오라클 서비스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명한 오라클 서비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체인링크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인링크를 사용한다면 앞으로의 기대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 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원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 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